22대 총선 후보자들이 13일간의 본선에 들어갑니다. 시흥 을선거구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 미래 후보까지 3파전으로 압축됐는데요. 세 후보 모두 한때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시흥 지역 중심부인 군자동과 능곡 정왕 본동에서 시화와 가까운 정왕 1동에서 4동, 거북섬 동에 이르는 시흥 을 선거구.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지역입니다. 지역 발전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나선 후보는 3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종식 후보는 6선 고지에 오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963년생으로 제17대에서 21대까지 5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 부대표 등을 거쳐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 큰 발전과 더 큰 주민의 행복을 만드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6선에 도전하게 되는데 6선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더 큰 시흥을 위해서. 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은 김윤식 후보는 6선 저지로 시흥 발전을 꾀하겠다며 나섰습니다. 1966년생으로 빈민운동가, 재정구의원 비서, 경기도의원 등을 거쳐 3선 시흥시장을 지냈습니다. 여당 심판이다, 야당 심판이다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 다수가 바라는 것은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시흥이 2단계 도약을 할 수 있는 일꾼, 그런 대표를. 새로운 미래 김상훈 후보는 이에 맞서 5선 의원도 3선 시장도 못한 일을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1963년생으로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등을 거쳐 현재 시흥발전연구원장과 새로운 미래 안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공작인 댓글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저격수로서 윤석열 정권의 폭압성과 무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나선 3명의 후보.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